이 판사판 해설을 느껴라. 정기혁의 서브, 유강우의 터스, 중앙 속공. 하나 좀 줄 때가 됐어요. 어차피 레오 선수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점수 차이가 이렇게 똑같이 가기 때문에 또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러면 또 그때도 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 2판 4판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스파이크 서브. 유강호 뒷걸음질 어려운 네. 자세입니다. 서브 에이스. 누굽니까? 한 점 차 턱밑까지 추격합니다. 정용호 선수, 야, 지금 이 순간에 저런 또 예. 좋은 서브가 나오나요? 오, 예, 대단하네요. 멘붕 해설 직선. 아, 리시브 불안했어요. 자, 때려야 돼요. 김요한 장점으로 들어갔어요. 때립니다. 날카로운 공격 득점. 아, 진짜 경지에 올라왔어요. 자, 문영관 감독은 신승준 선수 서브 바꿔주죠. 정경 선수가 전위에서 멘붕 상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를 잘 바꿔줬습니다. 덮었습니다. 속도 길게 들어갔네요. 자 신청 감독 바로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흥분하니까 신청 감독이 아, 흥분할 필요 없다. 내가 봤다. 그게 그 잘 봤으려나? 자, 이 장면으로 보면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자, 화면이 또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아. 자, 여기 또 신청 감독 가리고 있어요. 예. 자, 본의 아니게 신청 감독이 네, 가렸습니다. 이거, 네, 이거 참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본능적 해설. 유광우의 선택은 레오입니다. 결국 파이널 세트 승부 끝에 승리의 여신이 삼성화재의 손을 잡습니다. 네. 아, 너무 참 에너지손 해보험 선수들 참 분발해 줬는데 조금은 아쉽지만 참 좋은 경기 나오네요. 네. 고맙네요. 최강 해설 이상열.